2025 버즈 오픈 디비전 시즌 1 오늘의 세 번째 경기 팀 타이거즈와 팀 리사이클 양 팀의 1세트 부산에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거점을 점령하십시오. 시메트라로 조금 더 빨리 치워나고 있는 타이거즈. 점수대가 높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커다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전에서 라인하르트를 잡아내는 지원과의 차이가 있어서 네. 근접전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모이라가 커버할 수 있는 한계치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해서 그냥 프리기테는 돌이킬 계속 제한 없이 휘두르면은 격렬히 힐 차고요. 그렇죠. 모이라는 힐계치 떨어지는 순간 기름 떨어진 수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계속해서 상대방 때리면서 아군의 치유를 했던 타이거즈가 첫 번째 거점을 가져왔습니다. 아 살짝 그런데 야 그래도 메인을 뽑아냈어요. 네. 그리고 안쪽에 들어왔던 리퍼 또한 망령화 쉽게 빠트리면서 나왔고요. 융화 타이밍 좀 애매하거든요. 융화 쓸 때 빠지면 되는데 델타 치고 나가야 돼요. 네. 치고 빨리 나가야 됩니다. 자 브리게트까지 정리됐어요. 자 리퍼까지 정리하면서 이렇게 되면 팀 리사이클이 빠른 타이밍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비교해서 30%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직결이 있는 상태의 타이거스다 보니까 이거는 직결 키고 아마 한번 진입각을 볼 것 같고요. 메이가 디바를 체킹을 하고 디바를 얼리는 순간 눈보라까지 연결할 생각으로 아마 진입할 것 같거든요. 타이거스 역시 직결 키면서 직결. 이건 노리는 건 딱 하나예요. 디바를 얼리는 순간 아마 오! 같은 팀을 묶어버리면은 네. 자, 그러면 뒤에서, 안 되죠. 뒤에서 얼리고 디바 얼리고 눈보라 그렇죠. 예상대로 자폭 네. 리필 되나요? 리필 되나요? 리필 자포. 되나요? 브리게트 마무리 하지만 죽음의 꽃 서로 죽음의 꽃. 아 여기 식물원 자 남아있는 승자는 소리 방벽이 유지가 되느냐인데 네 포커싱, 포커싱, 포커싱 리퍼 대 리퍼 리퍼 대 리퍼 대 리퍼 대 리퍼 대 하지만 친구인을 네. 리퍼가 이겼습니다. 저쪽 가족이 직전에 피트! 받았어요? 이러면은 와! 리사이클도 할 만하거든요? 네! 라인 죽기 직전에 피트 받고 다시 한번 대지분쇄와 연계되는 자포 떨어지면서 펑! 자 루시와 디바 버티고 있는 와중에 타이거즈가 다시 한번 더 밀어냅니다. 아 확실히 양쪽 다 점수대가 그랜드마스코 선수다 보니까 네. 템포나 판단력 자체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초 1초로 판단이 갈리고 그 1초 1초로 승패마저도 갈립니다. 자 그 사이 이번 턴에 융화가 있는 리사이클이고요. 융화 하나로 해결보려면은 앞라인 탱커를 좀 갈라주고 들어가는 타이밍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신규 네. 선수? 이거를 빙벽으로 갈라야 되는데 빙벽이 없어요. 자, 융화 없다는 얘기는 오히려 밀릴 가능성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자, 뒤늦게나마 빙벽을 써줬습니다만 일단 델타 마무리 다시 한번 눈보라 눈보라 쓰면서 정료와 같이 네 일단 상대방 뒤로 몰아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메이까지 어딨나 어딨나 이거 시간을 버텨주게 되면은 먼저 죽었던 쪽은 타이거 쪽이지만 네. 그만큼 합류는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미 왔고요. 어느새 80% 게이지를 지금 타이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사이클 입장에서는 급한 공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소리방벽도 먼저 찍었던 게 타이거스라서 네. 지금 빨리 차고 있거든요. 죽음의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자폭을 한번 시간 벌고 돈으로 그러니까. 확인 안 되나요? 그러니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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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됐어요. 크게 돌았어요. 크게 돌았어요. 리퍼 반대에서 아 메이 마무리 자 자폭까지 결국에는 마지막 싸움 뒤쪽으로 들어오던 거 타이거즈가 반응하면서 모두 정리 추가 시간 마무리됩니다. 야 오랜만에 보는 진짜 템포 싸움인데요. 네.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력이 양 화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검승부예요. 두 팀 다 후진은 없다. 우리에겐 엑셀만 있을 뿐. 네. 그냥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냥. 자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라운드부터 확실히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 일단 팀 타이거즈가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온. 이후에 양팀의 두번째 라운드가 진행됩니다. 양팀 모두 다 메이의 빙벽 타이밍이나 눈보라 타이밍 뭐 나쁠 거 없었고요. 자 이번에는 양팀 모두 시메트라 순동기 설치 이후에
리퍼로 바꿔줍니다. 한칸 한칸 차이가 정말 큰 거거든요. 네. 또 다시 한번 갈렸어요. 모이라 대 브리기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붙는 순간은 순간적으로 화력 자체가 달라요. 이거 네. 포커싱이 뒤에서 다시 한번 가를 준비. 자 메이 먼저 가를 마무리가 준비, 됐고요. 메이. 급속 핑결 살짝 위험하거든요. 메이 아군 언제 오나요? 아군 언제 오나요? 왔어요. 자 일단 메이는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러면은 하나씩 교환 상태. 다시 한번 브리기테가 자 리퍼 정리됐고 자 거점 먹고 있는 와중에 가져갈 수가 일단 없습니다. 레이나르트 안쪽 합류됐고요. 오 밀어내면서 일단 싱글 선수가 부스터를 밀면서 가져왔어요. 네. 추가 타이밍에 집결 켰는데 바로 잡히고요. 대지 분쇄와 연결.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거점을 가져왔습니다만 바로 뺏기겠죠. 최대한 비벼요. 자 리퍼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면은 네 최대한 시간 끌어서 30%는 만들어야지만 최소 게이지거든요. 라인하르트를 지금 루슈가 정리해서 비빌 수가 안 되네요. 어 눈보라 있어요? 안쪽 버티고 있고요. 설마? 오? 설마? 오? 자 루슈 근접 공격으로 라인하르트 잡아내고 눈보라 차면서 자 먹혔어요 일단은. 네 디바가 계속 체킹하고 있었기 때문에 먹히긴 했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만 만들어도 사실 타이거스는 본전치긴 한 건데 방벽까지 올리면서 이거는 그냥 할만하다 뺏자라는 생각이거든요. 자폭의 두 명 킬 하지만 거점은 여전히 타이거스의 것입니다. 싱글도 자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이번엔 내 턴이다. 하필! 위험했어 이거. 네 구조물 자체가 빠지면서 이거 강밀로 일단은 죽음의 꽃 끊겼고요. 중요한 건 거점은 계속 타이거스 거예요. 다시 한번 똑같은 융화턴. 자 계속되는 쉬지 않는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턴에 무너뜨려야 돼. 이번 융화턴에 무너뜨려야지만 네 뺄 수가 있습니다. 리사이클 이번에는 그래도 상대방을 정리 한번 하네요. 급속 빙결로 메이가 끝까지 정말 끈질기게 버텼는데 결국 마무리 그리고 74%에서 뺏어옵니다. 아 진짜 많이 버텼어요. 어 정말 이거 만약에 눈보라를 못 먹었더라면 더 큰 스노우를 그렇죠. 걸었을 텐데 다행히도 반응했습니다. 네, 눈보라 먹고 뭐 죽음의 꽃 방해하고 막고 양팀 서로에 대한 견제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 한번 낚였어요. 레이사이클 템포 꼬이면서 뒤로 돌아온 줄 알았는데 네. 정면 돌파였고 집결까지 켜줬으면은 이거 죽음의 꽃 돌 거거든요. 자, 돌면서 라인하르트 그리고 모이라까지 정리됩니다. 자 안쪽에 리사이클 급하게 눈보라 들어갔는데 이미 싸움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눈보라가 유효타가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직결이 켜진 건 동시에 한번 치고 들어간 게 아니고 직결이 이미 켜진 지 오래됐고 네. 방어팩이 다 돌아간 상태에서의 눈보라여서 유효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뭐 시원하다 정도로 끝이 났고요. 이번에는 팀 타이거즈 외 눈보라와 대제보세 그리고 자포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예 나오지 말라고 앞으로 자폭 던져주겠죠? 나오지마자 포 입구에다가 눈보라 자포 코앞에서 막아냈고요. 거점 99%에 터치했어요. 라인 일단 자 이후에 어? 그 다음 망령아 터치. 자 그런데 스킬 하나씩 빠지면서 터치하며 죽음의 꽃 피다가 꺾였고요. 집결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팀 리사이클 소리 방벽까지 찍었다는 얘기는 네. 마무리 유효타를 먹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리사이클 했는데 뒤늦게 비트 찍었는데 디바가 메카가 터지고 나서의 방벽이라서 그대로 네.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는 팀 타이거즈. 오픈 디비전 경기력의 정점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양 팀의 경기가 첫 번째 세트부터 나왔습니다. 와. 양쪽 다 뭐 피지컬적인 부분들은 확실히 그랜드마스터 선수다 보니까 정말 네. 뛰어난 것 같아요. 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후반부의 난전 속의 집중력들은 팀 타이거스가 확실히 좋다는 걸 느껴줬고 양쪽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게 모이라 대 브리기테 이 지원과의 설정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꽝 부딪혔을 때 순간적인 포커싱 박밀과 돌이켜 밀치기를 통해서 추가적인 딜링과 이런 힐을 넣을 수 있는 브리기테 장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원과 영웅만 놓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브리기테의 경우에는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뭐 이 리퍼의 죽음의 꽃을 한번 무효화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또 계속 교전이 있으니까 브리기테는 계속 때리면서 아군의 네. 치유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초반 단계에서의 좀 포커싱 싸움에 좀 유효타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이라도 장점이 있다면은
한 번만 버텨주면 유강아 빠르게 돌면서 그렇죠. 아까 전처럼 빠르게 밀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이 앞에 붙는 게 많으면은 실현시키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브리기트이다 보니까 조금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고 역시 그리고 또 이제 현 메타가 브리기트를 좀 사랑하는 메타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좀 현 메타에 많은 연습이 있었는가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해온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쟁탈만큼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이어지는 화물맵과 복합맵 그리고 점령까지 간다면은 뭐 색다른 전략들과 영웅의 폭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첫 번째 세트부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말이 안 다물어 입이 안 다물어지는 그런 좀 경기력이 네. 계속 양팀 나와서 오랜만에 보니 좀 흔들림 없는 템포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빠르게 템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한 군데가 이 템포로 따라가다가 무너지고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크나큰 실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난전 속에 집중력을 펼쳐 보이면서 리사이클 팀도 상대방의 메이 눈보라의 카운터까지 적중을 했었고요. 반대로 타이거즈도 그런 난전 속에서 침착하게 하나씩 터치를 해주면서 방벽을 이어받으면서 역전을 노려봤던 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집중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집중력, 뭐 반응 속도, 피지컬 뭐 하나 좀 빠지지 않는 이러한 양 팀입니다. 첫 번째 세트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두 번째 세트 또 시작이 되기 전에 선수 교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선수 교체가 있는 쪽은 아마 리사이클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타이거스는 쟁탈 단계 때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 이 세트 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영웅 설정이 좀 많이 바뀔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양팀의 두 번째 세트 전장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양팀의 2세트는 리알토입니다. 다시 한번 라인 디바, 라인 자리아 그리고 메이까지 끼워놓는 앞라인 싸움의 치열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리알토 맵이 선택이 됐습니다. 네. 자, 이 리알토의 전장에서 과연 양팀 또 어떤 눈호강의 경기를 보여주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현재 메타에 적합한 이 영웅의 선택을 보여주었던 팀 타이거즈냐 아니면 뭐 현재 메타에 완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피지컬을 통해서 팀 타이거즈를 상대할 수 있는 팀 리사이클이냐 양팀의 이 두 번째 세트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교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만약에 브리기텐의 모이라 기용을 계속해서 간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오기 전까지의 싸움은 사실 타이거즈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라인의 방벽 싸움에 있어서 브리기테가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방밀로 한번 방패를 내리게 된다면은 순간적인 딜 집중으로 인해서 라인이 버티지 못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쟁탈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분명히 리사이클도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서 지원가의 설정들을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좀 어떤 지원가를 선택하는 게 리사이클 입장에서는 괜찮을지 똑같이 루슈 브리기테를 간다던가 사실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아나 브리기테를 간다던가 네. 이런 식의 설정이 무난해 보이거든요. 뭐 아나 브리기테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나가 제일 단점이었던 게 물렸을 때 혼자 생존할 수 없는 부분들 네. 수면총이 미스가 나면 버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나가 많이 사랑을 못 받았었는데 브리기테가 이제 뜨고 나서 브리기테가 오히려 아나를 지켜주고 서로 힐뱅과 또 돌이켜 밀치기 이런 것들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들을 구성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원가들끼리 함께하는 네, 그렇죠. 그런 또 조합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브리기테가 좀 뜨고 있는데 자 과연 이번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세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양팀의 2세트 리알토에서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2025 오버워치 오픈 디비전 시즌 1 오늘의 세 번째 경기 팀 타이거즈와 팀 리사이클 양팀의 2세트 리알토에서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격수 선수가 일단 들어왔고요. 닉네임 값을 못하고 있어요. 저격수인데 겐지라고 있거든요. 물론 표창으로 스나이핑을 하면은 정말 어렵긴 한데 뭐 하면 되죠. 그렇죠. 네. 아니면 뭐 본인이 탄환이 돼서 질풍참으로 타이거즈는 제가 말했던 조합을 들고 나왔죠. 지금 브리기테 아나를 네. 하지만 팀 리사이클은 아나루시우 이게 쟁탈 한정에서는 사실 네. 아나가 잘 안 나온 이유가 템포 싸움을 하다 보니까 루시우를 선정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고 이후에 복합맵이나 이런 화물맵에서는 사실 아나 브리기테가 좀 더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는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뒤쪽에서 지원과 영웅들 간의 합을 또 볼 수 있는 조합 팀 타이거즈 선택을 했고요. 근데 좁은 구역 쪽 좀 쉽게 밀립니다.
한 멈춰놓고. 자, 여기서 어쨌든 위도메이커가 딜을 할 수 있는 딜 구도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딜하는 위도메이커가 킬을 만들어내야 할 텐데요. 자, A 앞쪽... 빈벽 때문에 네.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광장까지... 디바 리퍼가 뒤에 위도메이커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저격수가 리퍼 마무리. 앞쪽에 힐벳 타이밍. 앞쪽에 버틸 수 있나요? 델타 버텼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앞라인 싸움에서 지금 델 네. 델타 선수가 버틸 수 있던 원동력 자체가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브리기트의 힐량들과 방어팩 때문에 지금 꾸준한 지속력이 됐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때리는데 죽지 않아요. 자, 결국에는 저격수 선수의 겐지가 상대방을 또 정리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번 턴에는 나노용검이라는 커다란 무기가 있습니다. 타이거즈 계속해서 라인 케어 나노용검. 자, 이번 턴에 바로 꺼내들면서 지원과 영웅들 먼저 끊어내고 안전하게 라인하르트. 지금 보셨나요? 순간적인 상황 판단. 네. 누구 먼저 잡아야 될지 확실하게 캐치하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서치했던 인원들의 위치까지 의심치 않는 질풍참의 타이밍. 확실히 점수가 높다 보니까 네. 이런 용검 타이밍이라든지 용검 질풍참에 대한 주저함이 없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박혀 있어요. 그럼요. 네, 경로가 다 저장되어 있고 그대로 갑니다. 자, 이번에 자탄! 나노강아지 타이밍 이렇게 카운터를 쳐주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원강가 무너지게 되면은 자,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탄의 판단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자, 그 이후 교전 싸움에서 손해를 보면서 자, 이렇게 되면 리사이클이 이거 겐지가 한 번씩 밟아줘야 될 것 같아요. 밟고 질풍참으로 나오고 네. 걸렸어요. 아우 직결 키면서 안으로 비비는 눈보라. 눈보라 이거 만약에 좀만 더 빨랐으면 눈보라 끊길 뻔했거든요. 네. 살짝 위험했습니다. 자, 델타 잡아내고 앞쪽 겐지 브리기트의 겐지까지 터치하면서 포인트 하나를 가져갑니다. 팀 리사이클. 이러면 싱글 선수가 다시 한번 자리를 바꿔줘야겠죠? 자, 리사이클은 궁극기 계속해서 채워나가면서 다음 턴을 볼 수 있고요. 자, 퍼즐 죽음의 꽃 준비 중. 걸렸어요. 걸렸어요.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 들겠지만 네. 그냥 걸렸습니다. 자, 일단은 용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노강아지가 아직은 좀 멀어서 이거 시간이 걸릴 것 같죠? 근데 이 정도 왔으면 나노강아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라인 고립, 라인 고립, 라인 고립 살 수 있나요? 아, 순간적으로 브리기테 치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세이브. 네. 자, 라인 델타는 잡혔지만 저격수 선수가 상대 리퍼 끊어내면서 나노용검이 일단은 준비가 됐어요. 바로 갑니다. 가요. 바로 꺼내죠. 지체하지 않습니다. 받아치면서 아나 잡아내고 메이 나오자마자 정리 됐습니다. 진짜 위험했던 게 이게 리사이클 쪽에서 소리 방벽을 찍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방벽을 찍는 순간 공중에 잡혔더라면 그냥 방벽까지 잃어버리는 상황이 됐을 텐데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패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단 두 번째 지점 앞에서 또다시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요. 고드름의 적중률이 또 날카롭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자, 힐랜드 한번 섞어주면서 타이거즈의 수비 계속됩니다. 여기서 위도메이커의 헤드샷 한방 눈보라 잘 깔긴 했는데 어느 인원이 라인하르트 수면하고 일어나자마자 얼었습니다. 냉동 망치까지 일단은 네. 자, 빙벽 좋죠 이거는. 자, 반드시 밀어내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아나가 끝까지 살립니다. 아나 직결 살리면서 이거를 버텼어요. 자탄까지 이어가면서 힐트 가기 전에 와 자 나눠주면서 정리해라.
야 이거는 브리기텔 못 잡고 아나가 브리기텔 지켜냈던 게 너무 뼈아프게 네. 작용을 하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원과 영들 간의 합, 호흡 이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약올랐어요 이거는. 아, 메이가 아 잡았다 브리기텔 했는데 갑자기 네. 옆에서 아나가 아니야 내가 살릴 거야 계속 힐 넣어주면서 버티고 또 버티면서 집결까지 이어지고 그 집결이 자탄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결국에는 두 개의 포인트를 가져가지 못했고요. 남아있는 시간 이제 30초입니다. 이거는 나노강아지 기다릴 게 아니고 그냥 저격수 선수의 혼자 솔로 용검으로 다 지원과 한 명만 끊는다는 마인드로 가져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자 이제 용검 있습니다. 보여줘야 되겠죠 저격수. 아 나 위치 확인했거든요 지금. 네 꺼내들고요. 근데 루시우 먼저 네. 썰어버려서 한 명 일단 한 조 그리고 아나는 지금 화염강타 통해서 델타가 잡아냈고요. 이러면 화물 거점 싸움 화물 싸움에서 화물 싸움에서 타이거즈의 인원이 더 많습니다. 추가 시간 찍는 순간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라인 브리기테라서 화물에 오는 인원들 큰 망치 작은 망치 한 대씩 맞으면 그대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끝까지 둠피스 당했고요. 추가 시간 줄어드는데 인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아 이거 마지막 이것점 들어갈 때 브리기텔을 못 잡았던 게 너무 크게 작용을 합니다. 리사이클은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점수 하나에 102m예요. 자 만족스러울 것 같진 않거든요. 자 이어지는 양팀의 후반 라운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선 첫 번째 라운드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해서 아나가 브리기테를 살려주면서 브리기테도 또 계속 때리면서 끝까지 버티고 자리에 와서 자탄 이후에 아나의 나노강아지 사실 거의 끝나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그림이 또다시 나오네요. 사실 뭐 저희가 부산에서 쟁탈전에서도 그 비슷한 장면들을 몇 번 봤거든요. 막 거점 가져가기 그렇죠. 직전에 한번 밟고 그 0.5초를 내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그런 차이 하나하나가 승패를 결정했는데 이번 턴에 반대로 또 팀 타이거즈가 수비 단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결국 포인트 하나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조합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은 양쪽 다 똑같이 가는 것 같죠? 이제는 좀 차이가 있다면은 브리기텔 드디어 기용을 했어요. 리사이클이 젤리보이 선수가 브리기텔을 끼어들고 나왔습니다. 확실한 요즘 메타 브리기텔. 자 이어지는 양팀의 후반 라운드 팀 타이거즈의 공격이 진행됩니다. 자, 팀 타이거즈는 공격 단계에서 다시 한번 브리기테와 아나 그리고 겐지 위도메이커 라자를 선택했고요. 리사이클 라인 디바의 메이 여전한 기호 한쪽까지 지금 위도한테 신화 끌리면 2층에서 순식간에 내려온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메이 빈병 디바 한번 자리아가 버텨주고 있고요. 자 뒤쪽에 케어 뒤쪽 힐벤 라인 아르트 어 메이 라인 아르트 메이 체력. 자 이 와중에 위도메이커 잡혔고 브리기테 교환 둘둘 교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라인 브리기테가 없으면은 네. 라인 브리기테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타이거즈가 충분히 밀고 나갈 수 힘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분녀가 없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 팀 타이거즈 공격으로서 앞으로 서서히 진격. 첫 번째 지점 앞에서 한번 이거 화물 뒤에 숨어 대지문세 찍을 것 같았는데 아 방패 돌릴 때 맞돌. 자 이거 나노 통해서 일단은 살리기 아 못했네요. 아 맞돌인 줄 알았는데 데미지가 들어갔네요 그죠. 네 센스 있게 한 대 쳐서 낙사까지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이까지 첫 번째 포인트를 빠르게 가져가는 타이거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나노용검이라는 카드가 네. 아직 남아있다는 점이 너무 너무 뼈아프거든요. 이번 턴에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나노강아지 물론
겐지가 아니었지만 나노강화제를 라인에게 주면서 버티는 쪽을 생각했기 때문에 네. 좀 리스크가 안 안는 상태로 일단은 좀 패배를 했습니다. 이 코너 도는 순간 나노용검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탄은 아마 아껴줄 거예요. 자 집결 쓰면서 타이거즈 서서히 앞쪽으로 너만 믿는다. 저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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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직 셋. 나는 배고프다. 셋 충분하죠. 그리고 메이까지 와. 자 그리고 자탄 아낄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탄은 이거 설마 앞쪽에 벽에다 묶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어중간하게 던지면은 디바에게 먹힐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입구는 하나거든요. 어 먹혔어요. 어 그러면 리필 되나 이거? 리필 되면 아직 몰라요. 리필 되면 몰라요. 자 자포로 킬은 나오지 않았고요. 아 리필 안 됐어요. 저격수가 보고 있었죠. 자 용의 일격 던지면서 하지만 아무도 화물에 붙지 않았습니다. 팀 타이거즈가 두 번째 세트 가져갑니다. 자리아의 노림수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 싸움에서 결국 저격수의 검을 막지 못하면서 무르르듯이 흘렀어요 여기서. 네. 가볍게 들어갔었고 침착한 상황 판단 셋 잡고 그리고 마지막 메이 잡는 판단까지 과감했어요. 사실 이것도 같이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두 번째 세트 리알토마저 팀 타이거즈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겐지가 정말 네, 어우. 화려합니다. 교체된 선수가 들어와서 확실히 내가 왜 교체된지 임팩트 있게 보여줬고요. 네. 리사이클도 이번 2세트를 통해서 브리기테의 중요성을 깨닫고 뒤늦게 넣어주긴 했지만 이미 기세라는 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브리기테 적응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브리기테가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지 양팀 뭐 좀 이런 전투 스타일이나 팀적인 네. 전략의 스타일이 다르면 브리기테가 뭐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전략이 뭐 스타일이 쟁탈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일단은 교전 위주로 또 플레이하는 장면들이 또 많이 나왔었고 1초 1초를 굉장히 소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조금의 차이가 또 커다랗게 승패까지 결과를 미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2대 0으로 타이거즈가 앞서가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3세트까지도 내리 가져가게 되면 그대로 3대 0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요. 네. 좀 이걸 저지하고자 리사이클 쪽에도 후보 선수가 있다면은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거즈 팀은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 선수 투입해서 좀 더 강세를 더 만들어놓던 강하게 굳히기를 들어갔던 2세트가 그렇죠. 됐었거든요. 저격수 선수가 등장하면서 안 그래도 좋았던 타이거즈의 이 경기력이 더 좋아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사이클도 따라가려면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팀적인 선수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준다던가 그게 아닌 맵이나 또는 조합에 대한 변화 설정을 통해서 좀 도박수를 던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덕분에 팀 리사이클 교체 선수가 또 있다고 하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이거즈에도 또 교체 선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마 저격수 선수가 다시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선수가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는데 우리의 픽을 좀 숨기겠다. 네.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다 골고루 점수가 높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불안감은 없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플레이를 해주는 게 보이고 있고 리사이클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의 팀원들 간의 점수 격차가 있다 보니까 과감한 선택을 하기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서 마지막 세트 진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교체 카드 꺼내 들었습니다. 자 확실히 좀 그런 교체 카드를 통해서 분위기에 반전이 필요한 팀 리사이클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앞선 경기들에서 그렇게 좀 뭐 뭔가 좀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볼만한 선수는 사실 없었거든요. 네. 그냥 팀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그렇죠. 그림이 좀 있었지. 뭔가 조금씩 어긋나는 분위기였지 사실 뭐 개개인의 실력의 차이로 네. 뭐 밀렸다 이런 그림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팀적인 이런 교체 선수로 인해서 분위기의 환기가 필요한데 자 이어지는 양팀의 세 번째 세트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장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3세트 왕의 길. 오늘은 1, 2, 3경기 모두 다 왕의 길에서 또 진행이 됩니다. 역시 국민맵 사랑받는 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왕의 길로 다시 돌아왔고요. 양쪽 간의 뭐 대결 라인 자리야 라인 디바 아마 라인 디바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과연 메이를 기용할지는 일단은 딜러진들이 교체가 됐으면 또 이 카드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선수가 누가 바뀌었고 그리고 어떤 카드 쓸지는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세트 팀 타이거즈가 가져간 가운데 이 세 번째 세트 왕의 길의 주인은 누가 될지 이어지는 3세트에서 확인해보시죠.
2025 오버워치 오픈 디비전 오늘의 세 번째 경기 팀 타이거즈와 팀 리사이클 양팀의 3세트 왕의 길에서 팀 리사이클의 선 공격으로 진짜 저격수가 들어왔네요. 어우 힐러가 일단 리사이클 쪽에서 교체가 됐습니다. 체스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조합도 조금 바뀌었죠. 분위기가 소브라 공격의 리사이클 소브라 가뒀나요 뒤 잘 갈랐는데 이거. 네 라인하르트 빠르게 마무리. 자 끝까지 다시 한번 또 메이 빈벽을 통해서 퇴로 차단하면서 타이거즈의 일단 주원 선수의 메이 플레이 초반 합격점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조합을 메이 한조로. 네. 뒤 같이 돌아가. 뒤 너네랑 같은 팀이야. 그 사이에 아 빈벽 보세요. 아름답습니다. 좁은 지역은 브리기테 뮬란의 것이거든요 사실. 네. 라인과 뮬란의 합으로 쭉쭉 앞으로 압박을 주고요. 자 다시 한번 리사이클의 공격을 막아내는 타이거즈. 일단 메이가 퇴로 차단 이후에 갑작스럽게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이득을 보는 그런 장면들이 연속해서 두 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리사이클 앞쪽까지 이번 빈벽은 애매했어요. 한쪽 열심히 뒤 계속. 그런데 킬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나노를 써준 거는 네. 리사이클인데 오히려 밀리고 있고 집결 켜줬다는 얘기는 이번 싸움은 거의 구치기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나 잡아내고 그냥 리스폰 꼬이는 것보다 빨리 준 게 나아 보여요. 루시우까지. 와! 주원의 고드름 한 방에. 자 다시 한번 상대 메이까지 끊어내면서 좋은 분위기 팀 타이거즈 계속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 눈보라 양팀 모두 들고 있는 상황. 근데 궁극기의 차이가 조금 있죠. 네. 소리방벽이라는 카드가 이미 들어와 있는 타이거즈다 보니까 뒤 아 또 갈렸어요. 수면 이거 잠깐 자긴 자는데 네 눈보라까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용의 격 자 죽음의 꽃 돌아보는데요. 킬 두 개 킬벤이 잘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눈보라 메이 버티지 못했어요. 이러면 전투루시오 자폭 루시오 버틸 수 있나요? 빠지고 아 이러면 A거점. 근데 이제 한 칸이라서 이거 네. 두 칸 절반 정도 차고 두 칸까지 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자탄이 있습니다. 대지분실 자탄이 남아서 두 칸 절반하고 갈 거거든요 이거. 네. 안 가나요? 아 보내주나요? 그냥 보내나요? 보내네요 그냥 줍니다. 네 굳이 무리하지 않겠다. 아 이거 좀 주고 자탄과 대지분세 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들어가는 대지분세 조심해야죠. 네. 측면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죽은 구역 대지분세. 자 이거 리사이클은 비트 찍었어요. 대지분세까지 아 일부러 빠진 턴에 대지분세까지.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중해야 델타, 돼요. 델타 케어 뮬란이, 케어 뮬란이 방어팩 던져주면서 뮬란이 집결까지 다시 한번 케어 잘 받았고 힘들 때마다 브리기테의 뮬란이 네 방어팩 수리팩 던져주고 또 버텨주고 그 사이 집결까지 돌려주고 그렇습니다. 이 다음 턴 양팀 각각 타이거즈는 죽음의 꽃 그리고 리사이클은 나노 강화제가 있습니다. 자신감이거든요. 이거 네. 자신감이에요. 들어올 테면 들어와라. 루시우 밀 준비. 어? 어 오히려 꼈어요. 오. 자 그래도 퍼즐이 메이 잡아내면서 이러면 화물? 어? 자 아직은 긴장을 해야 될 게 뒤에서 네. 들어오는 죽음의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화물? 어 문 막혔어요. 아직 이쪽 반대쪽 길이 남아있어요 이쪽. 네. 그쵸? 이쪽 올 거거든요. 죽음의 것 쓰기 충분한 위치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리고 죽었던 인원도 합류할 수 있는 시간 되거든요. 오, 또 막혔어요. 끝까지. 어차피 이거는 메이가 합류해야지만 되는 싸움이에요. 네.
자 일단 출입구 봉쇄하면서 화물을 원하는 데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싸움 턴이 조금 이상한데요 이거? 자 눈보라 양쪽 다 나노강화제와 소리방벽 턴이 좀 꼬이긴 했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픽스 선수가 마무리가 되고 리사이클 공격 단계에서 상대방 밀어내면서 자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 A고 좀 뚫는 것보다는 쉽게 가져갑니다. 네. 타이거스가 이게 메이가 없더라도 해도 그냥 네. 한번 화물을 홀딩하면서 걸어주는 싸움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완벽을 요구하다 보니까 조금은 꼬인 게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기회를 잘 잡았죠 이거는. 그렇죠. 그림자 밝기? 안 났어요? 리퍼서 눈보라 이번에는 자, 타이거즈의 눈보라입니다. 메이 먼저 끊어내고 퍼즐 여기까지. 네, 어차피 빠지려고 했던 선택이라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자 이거는 아마 2층에서 버틸 거예요 싱글 선수가. 그렇죠. 2층에서 자탄각을 보면서 들어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탄 떨어지면서 뭐 돼지 분쇄도 생각해볼 수 있고 숨소리도 내지 마라. 네. 디바가 어우 위험했어 이거. 자탄 그리고 리퍼 덮어집니다. 불사장치. 자 근데 이거 불사랑 빙벽이 잘 깔리긴 했거든요. 네. 자 그리고 퍼즐의 죽음의 꽃에 라인 아르트가 눕습니다. 서로 라인 없는 상황. 자 비트 들어간 리사이클 집결까지 켜주고 비트랑 집결 교환이면 이거 타이거스가 이득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리사이클 눈보라 덮으면서 우리의 이득으로 바꾸겠다. 근데 문제는 끊기지 않았어요 많이. 네 이거 어중간하게 인원 남고 루시우는 방벽 돌릴 수 있고 낙궁 여기서 한번 꼬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냥 들어가기 너무 큰 도박수고. 그렇죠. 자 코너 돌았습니다. 직진 코스만 남았어요. 남아있는 시간 1분 남짓. 체코메텍스 방벽 찍으면서 네. 자 서로 라인 없어요. 메이 이거 포커시 당하는 거 조심해야죠. 자 퍼즐에 킬 두 개. 퍼즐 추구했고 돌다 기절. 강밀 바로 반응해줬습니다. 자 앞쪽에 난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퍼즐 끝까지 버팁니다. 한 번씩 막아주는 밀란의 역할 엄청나게 좋게 작용하고 있긴 한데 네. 자 양팀 모두 다 돼지 분쇄 섞어주면서 데미지 넣고 있는데 리사이클의 이건 계속 줬어요. 살아남았고요. 이거 주방, 끝까지 주방 버티고, 끝까지 거쳐 비비고 눈보라 터뜨리고 잡나요. 자폭 피했어요. 자폭을 일단은 한 명. 자 불사장치 빠졌고 지금의 곳 전부 다 매트릭스 커버를 했고요. 네 이번에는 다시 한번 리사이클의 눈보라 코앞에서 델타 일단 멈췄습니다. 델타가 아군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리퍼 주원이 안쪽에서 일단 뒤쪽에 있는 인원 한 명 끊어냈긴 했거든요. 자 비트 찍으면서 리사이클은 상대방 밀어내겠다. 일단 추가 시간 순간에 급속 빙결 반응. 네 일단 메이 싱글이에요. 자리야 여기까지 하나 둘 정리됩니다. 레킹볼 돌아요 드라이브. 레킹볼 돌아요. 레킹볼 같이 돌아요. 같이 돌아요. 돌아요. 열심히 루시우 일단 먼저 정리. 레킹볼 레킹볼 나도 돌자. 나도 돌까? 너도 돌까? 같이 돌까? 돌 때 리퍼 합류 한번 돌까? 둠피도 합류. 자 엉거주춤 이러면서 둘 공차여 낙사되면서 여기까지 결국 두 개의 포인트 69m까지만 허락합니다. 거의 3점 하지만 2점 에서 끝났습니다. 네. 2점 하고 68m 이러면은 팀 타이거스가 3점까지 밀어내면 그대로 경기 세트 마무리됩니다. 그렇죠. 자 A거점을 뚫어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힘을 소모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파죽지세 쭉쭉쭉 밀어내면서 두 개의 포인트 이어서 70m 가까이 리사이클 가져갔습니다. 이어지는 팀 타이거즈의 공격으로 양 팀의 후반 라운드가 진행이 되겠고요. 자 영웅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과연 타이거즈의 공격 팀 리사이클의 수비에는 어떤 영웅이 나올지. 리사이클은 바티의 루시우 한조메이를 다시 한번 똑같이 이용합니다.
좋았던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자 조합들을 꺼내왔고, 타이거스도 일단은 조합을 초반 단계에만 지금 위도메이커를 한 방에 싸고 쏘고 가려고 밀란 선수의 딜버프와 한 방을 한번 노려보자. 네. 뭐 성공을 한다면 베스트고 성공 안 한다면 바로 픽 교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 위치 파악됐고 이러면 그냥 바꾸는 거 같죠? 네, 서로 위치가 다 걸려서 나올 일이 없겠다. 네, 그리고 상대 한조인 거를 확인했어요. 그 말은 즉슨 한조가 딜각이 안 나오게끔 입구를 틀어막으면서 빙벽으로 간다면 우리가 리퍼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탱커, 안티탱커의 능력 우리가 뛰어나다는 거 확인했어요. 네. 지금 타이거스가. 그리고 지원가설 듣고 보시면 바티와 브리기테 물론 불사한 시가 있어서 안티탱커의 역할을 한번 억제시킬 수 있지만 불사가 빨리 깨진다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자, 빙벽 불사. 뒤쪽 불사 빠르게 불사 빠르게 너무 빠른데요, 이거? 자, 그런데 델타가 아니면 불사 이러면. 상관없죠. 자, 조언 급속 빙결. 자, 라인하르트를 잡아냈기 때문에 불사 장치 빠르게 빠진 게 어느 정도 경감됐습니다. 고에너지 시작하자마자 오, 100. 일단 한턴 막아냈습니다. 리사이클. 오! 픽스를 잡아내면서 그리고 메이의 빙벽까지 예쁘죠.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 버텨냈어요. 이번에 메이블이 다시 한번 살리러 와야지 이거는. 네. DDJ가 합류 잘해줬습니다. 자, 테러 차단 이후에 끝까지 쫓아 들어가면서 WSH와 주원 선수를 잡아냅니다. 이번에는 아마 밀란 선수가 집결을 치고 오래 보는 싸움을 걸 텐데 리사이클은 딱 깔끔하게 눈보라 하나로만 막아주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외의 턴에는 자탄용의 일격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눈보라 하나 정도로만 막아주는 게 제일 베스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직격 켜주고 들어오죠. 이러면은 빙벽과 동시에 한번 들어가는 눈보라 각 봐야 돼요 이거는. 네, 빙벽 빠졌어요. 오, 델타가 다시. 이러면은 그냥 그대로 막히는데요. 네. 자, 용의 일격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원들이 데미지 퍼부으면서 손쉽게 막아냈습니다. 물론 선택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대지분쇄가 용의 일격으로 돌아가줬던 리사이클이고요. 그럼 자탄 눈보라 남은 상태죠. 남아있는 시간 이제 2분. 리사이클 퍼즐? 근데 이번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게 왜 눈보라로만 막으면 좋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억제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좀 다르거든요. 지금 이거 눈보라 자탄 눈보라 당해도 소위방벽 방벽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이래서 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더 안전적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자탄 용의 격이 남았더라면 소위방벽으로 뚫고도 들어가는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이전 타이밍에 사용이 됐었고 결국 이 두 번째 이번 공격은 리사이클이 수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원의 정리 뒤쪽까지 한번 체크. 두 칸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불사 타이밍 좋았죠? 오. 불사 타이밍 좋았는데요. 자탄까지 용의 일격 눈보라까지 눈보라. 이어지면서 자, 죽음의 꽃 거점 밟아야 돼요. 거점 밟아야 돼요. 이거 타이거즈 이번 싸움 메이 정리하면서 A 거점 가져갑니다. 퀵스가 과감한 죽음의 꽃 사용으로 인해서 후방 진입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올바른 판단을 해줬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양팀 모두 다 A거점에 모든 것을 퍼부었고 어? 따라가요? 꼬아줍니다. 빠르게 잡히는 게 한조 마무리. 어차피 이 앞부분에서 계속 버티고만 있어도 화물은 자연스럽게 오기 때문에 네. 어? 자, 브리기테 열심히. 오, DDJ 복귀 완료. 이거 라인하르트의 위치를 또 한번 타이거즈가 파악을 하고 봤었는데 뒤쪽 돌진하면서 빠집니다. 이번에 직결로 통해서 네. 타이거즈 딱 하나만 노리고 있어요. 직결을 통해서 상대방의 궁극기를 뽑아먹자라는 생각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쵸? 이렇게 어 빙격 이러면은 상대 궁을 뽑아먹자라는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런데 델타 그리고 퀵스 마무리 이게 방벽이나 대지분쇄 썼으면 큰 실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증폭 멘트를 쓰는 사실상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꼈어요. 자, 메인은 빠져나갔습니다. 집결 쓰면서 뭔가 이득 교환을 하고 싶은 타이거즈인데 리사이클이 그것을 쉽게 응해주질 않습니다. 중요한 카드를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자탄 용의 이격 모은다면 자탄 용의 이격이면 충분히 다시 한번
수비가 가능해 보이죠. 남아있는 시간 2분. 어차피 디바가 있는 게 아니라서 최대한 앞라인만 묶어놓고 자탄 용의 경우만 던져줘도 네. 절반은 하거든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발밑에 자탄 던지고 없어요. 어 이거는 조금 미스가 아닌가 싶을 네. 정도로 이번에 눈보라 용의격 뒤늦게 들어왔습니다만 안전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센스있게 앞에서 버텨줄 수 있는 라인에게만 라인 방패, 라인 갇혔어요. 라인 갇혔어요 주고요. 끝난 게 아니죠. 자 이번 자탄 리퍼 마무리. 자 이렇게 되면 타이거즈의 힘이 좀 빠지는 그림인데요. 자 어느새 남은 시간 1분 20초. 네. 타이거즈 마냥 우실 때가 아닙니다. 반대로 리사이클은 이번 턴에 분위기 반전 만들어서 확고하게 본인들 걸로 가져가면서 점령까지 4세트까지 한번 가볼 만한 기회가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 오 디바로 싱글 선수 계속해서 눈보라와 자탄이 너무 쉽게 나가고 쉽게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견제를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디바를 통해서 매트릭스를 좀 견제 데미지를 포킹 데미지 줄이겠다는 생각인 것 같죠. 네. 중포 매트릭스 빙벽은 양팀 모두 다 허무하게 빠졌어요. 이거 불사장치 깼고요. 대지분세각? 대지분세각? 오! 잘 막았어요. 이번에도 서로 막았어요. 죽음의 코 떨어지면서 와! 킥스! 아 이거는 감정 표현 할 만해요. 네. 이건 인정해줘야 돼요. 어우 힘겨운 싸움 버텨냈습니다. 소름 돋는 죽음의 꽃 한 방. 사실 킥스 선수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자 그래도 이거 터치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막을 터치 돼요. 수 있나요? 이러면은 자탄을 어떻게 버티느냐 그리고 먹을 수 있느냐. 싱글이 먹는다면 베스트긴 한데 네. 반응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자, 난전이라서 오! 어, 먹었어요. 이거를 먹어버리면 얘기가 달라지죠. 먹방을 냠냠쩝쩝. 자 눈보라는 먹지 못했고 하지만 비트로 한턴 막습니다. 자 그다음 하지만 아 비트로도 다 못 막나요. 끝까지 봐야 돼요. 네. 자 이번에는 리사이클의 비트. 자 이어서 주원 위쪽에 힘들죠. 이거는 조금 급속 빙결이 없어요. 급속 빙결 2초. 여기까지 추가 시간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리사이클이 반전 만들어내면서 3세트는 가져갑니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오랜만에 4세트 점령 맵을 보게 됐네요. 네. 어우 퀵스의 죽음의 꽃이 정말 날카롭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초반이죠. 이것보다는 죽음의 꽃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직 뭐 네. AI가 멀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그럼요. 네. 저런 것들은 좀 더 사람이 보는 눈으로 정확히 찍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POT 좀 아쉬운 장면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세트 팀 리사이클이 가져갔습니다. 확실히 좀 선수 교체를 바탕으로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타이거스가 맵 선택권이 생기게 되는데 아누비스 신전을 골라서 다시 한번 겐지의 기용을 꺼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리사이클은 이 겐지 나노용검에 썼던 이 겐지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타이거즈가 좀 더 힘을 실어준다면은 윈스턴 디바나 윈스턴 레킹볼 같은 도친 조합을 쓰면서 아까 전에 리아토에 보였던 그 겐지에게 저격수 선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힘을 실어준다면은 네.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리사이클이 막을 수 있을지는 걱정을 좀 해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장 선택권이 팀 타이거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잘 사용하는 조합들이 좀 더 이점을 가져갈 네. 수 있는 그런 전장 이런 선택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리사이클은 반대로 이제 그 좀 팀적인 분위기가 올라갈 때가 상대방이 연승을 끊어냈을 때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확실히 상대방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카드들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또 브리기트에 대한 파이법을 아예 1, 2세트 때 못 찾다가 본인들이 네. 브리기트를 기용으로 하고 또는 메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앞쪽에 있는 라인하르트를 고립시키고 그리고 레인지 싸움도 섞어주는 한조 자리아까지 기용을 하면서 이런 궁극기 사이클을 돌렸을 때 우리의 우위점들을 좀 가져오는 것들이 결국에 3세트의 왕의 길에 대한 승리의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좀 서로 간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서 더욱
더욱더 좀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고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거듭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세트 준비가 되는 대로 곧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선수들이 잠깐의 토일렛 이슈, 화장실의 중요하죠. 시간. 너무 중요하죠. 생리 현상은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됩니다. 그럼요. 괜히 참았다 큰 병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가줘야 되고, 또 타이거스 팀과 리사이클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4세트 맵 선택 중간에 있습니다. 선수들의 그 안전한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선수들이 오실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네. 그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화장실에 1시간 동안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금방 오잖아요. 아무리 뭐 장활동이 활발하더라고요. 활발하지 못하더라도 오래 걸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제 조만간 경기가 시작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계진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면 화장실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목소리는 굉장히 평온한데 실제로는 속안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경우들이 사실 종종 있어요. 실제로 그랬던 적이 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네. 전 지난주에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네. 지난주에 경기 마지막 경기 끝나자마자 박한 캐스터가 황급히 뛰어가셨어요. 네. 무슨 약속 있나 했더니 배 아파 죽고 싶어 했다고. 진짜로. 네. 정말 새로운 그런 뭔가를 봤습니다. 네. 네. 저도 예전에 오버워치 월드컵을 이제 개관 해설로 중계하러 갔다가 새벽이었는데 그때 장염이어가지고 근데 경기가 지연이 된 거예요. 1시간 반을 참았어요. 그때 진짜 식은땀이 너무 나가지고 그런 거 있죠. 근데 얼굴은 평온해야 되고 목소리도 평온해야 되고 땀은 나는데 얼굴은 웃고 있어요. 화면에서 땀은 나요. 네, 온몸이 젖어가고 있지만 얼굴은 웃고 있어야 된다는 점. 그런 거 있어요. 네. 네. 진짜 힘들면요 나중에 목소리까지 떨려요. 그럴 때가 와요. 제가 3시간까지 참아봤거든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이외에 카메라 뒤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예전에 다른 게임 중계할 때는 해설하던 친구가 경기 중간에 나간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근데 문제는 나갔는데 경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돌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혼자 중계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병이 되게 빠졌네요.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경기가 끝날 너무 오래 걸려서. 자, 일단 선수들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양 팀의 네 번째 세트 전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지는 4세트 하나무라에서 진행됩니다. 아누비스가 아니라 하나무라라는 얘기니 뭔가 본인들이 준비한 카드가 있지 않을까. 왠지 타이거스라면은 시메트라 카드를 써서 저희 봤죠 그때. 깜짝 픽 다시 한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과연 어떤 조합들과 어떤 구성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무라를 골랐는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무라 시메트라로 진짜 30초 만에 A거점을 뚫는 장면들을 저희가 이전 경기에서 봤었는데 과연 양 팀의 하나무라는 어떻게 진행될지 이어지는 네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2020 오버워치 오픈 디비전 오늘의 세 번째 경기 팀 타이거즈와 팀 리사이클 양 팀의 4세트 하나무라에서 팀 리사이클의 선 공격으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수비인 줄 알았던 게 선 공격. 네. 리사이클 공격을 선택했어요. 조합은 왕의 길을 썼던 조합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점령 맵이라서 조금은 저 설정이 미스가 날 수도 있거든요. 바티가 들어오다가 그냥 불쌍하게 빠지고 오드 걸어오다 끝날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좁은 입구를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데 자, 그 과정에서 급속핑계 빠졌어요. 메이. 네. 사상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교전 안쪽에서는 불사가 빠졌고요. 그 사이에 치고 들어오는 뮬란과 픽스. 델타 픽스까지. 네. 그 전 싱글이에요. 싱글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줍니다. 뒤쪽으로 자, 팀 리사이클의 첫 번째 공격은 팀 타이거즈에게 한번 막힙니다. 자, 위쪽에서 아, 이거 빙벽 잘 쳤는데요. 넌 못 지나간다. 어딜 감히 가느냐. 허락도 안 했는데 맛 브리기테 뒤늦게
꺼내드리긴 했지만 바로 끊겼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위치를 바티로 통과하기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라인한테 힘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불사 실수 한 번만 일어나면 그대로 무너지는 그림자 밝기? 자 리퍼가 그림자 밝기 통해서 뒤쪽 빠지면서 라인 잡아냈고요. 안쓰럽게 막고 있죠. 네. 자 델타 없습니다. 궁극기가 많은 상태라서 이거 빙벽으로 한번 시간 끌어주고 그쵸. 그 빠진 타이밍에 아마 직결이나 자폭 생각할 겁니다. 눈보라 먹혔어요 일단은. 네. 먹혔어요 눈보라 먹히고. 자 그 다음 싸움 봐야죠. 1대1 교환 자폭 대지분쇄. 펑. 연계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싸움을 봐야 하는데 반반은 가고 있거든요. 네. 그 중요한 거는 라인하르트 델타가 버텼어요. 넘어가지 못하면서 너무 아파요. 오우. 벽을 타지 못하게. 네. 그리고 송환 하나 잡지 말아야죠. 최대한 그것이 늦게. 국룰. 제발 날 잡아줘. 여기까지. 자 이제는 서로 간의 궁극기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거 느낌이 타이거스는 이런 식으로 암막각을 보고 네. 상대 어차피 메이스일 거 예상돼서 공격대는 시메트라로 한 번에 두르실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팀사 리사이클이고 안다면은 좀 여기서 주차할 시간이 없어요. 뒤 테로가 없어요. 테로가 없어요. 빙벽 뚫리자마자 죽음의 꽃. 이거 최악인데요. 타이밍 네. 맞물리면 소리 맞물리고 빠졌어요. 이거 비트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죽음의 꽃으로 사상자 만들어냈고요. 쫓아갑니다. 이거 무단침입 아닌가요? 남의 집까지 입구를 막아버리면은 네. 불법이죠 이거는. 아니 문이 원래 열려 있어야 되는데 문을 강제로 닫아버립니다. 자 결국에는 공격 단계 리사이클. 그래도 이번 턴 궁극기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직각 대지분쇄가 아닌 직각 눈보라다. 아 이번에는 먹힐 일이 없죠. 자 이거 메이만 잡겠다는 건가요? 네. 메이 얼긴 얼었는데 잡으시나요? 못 잡았죠? 이러면 눈보라로 시간만 끈 정도. 직결. 근데 문제는 퀵스. 이쪽은 소리방벽이 남아있어요 타이거스. 네. 죽음의 꽃 죽음의 꽃 죽음의 꽃. 매트릭스 냠냠 쩝쩝. 광벽 커버도 됐어요. 혹시 모르는 상황 대비해서 아껴주지 않았고요. 네. 이번 턴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것 같죠? 그리고 앞에서 쪼이기 들어오고 대지분쇄까지 찍었는데 일단은 실패! 18초, 15초 자 리사이클 대지분쇄와 자폭 있습니다. 이거 통해서 최대한 밀어내야 되거든요. 거쳐 밝게 밟았어요. 루시우 한 칸. 자 뒤쪽에서 자폭. 자폭 밀어넣고요. 너만 이제 나도 있다 자폭. 오 루시우 필! 와. 루시우! 아 그래도 잡아냈어요. 눈보라 통해서 브리게테 서로 지원 영웅 교환. 빙벽. 이거 하나씩 집어내면은 타이거스가 구치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메카파괴. 아 이러면 대지분쇄 대지분쇄. 그 다음 봐야 되는데요. DDJ 마무리. 자 퍼즐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루슈. 싱글이. 싱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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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이에요. 여기까지. 한 칸. 자 이어지는 두 칸. 여기는 커플이거든요. 퍼즐과 루슈. 세 칸 직전에 한번 들어올 수 있나요? 비에서 막는다는 소식하네요. 네. A 거점을 결국 뚫어냅니다. 리사이클. 앞으로 너무 치고 나갔어요. 네. 델타가 흥분한 나머지 앞으로 너무 치고 나가서 약간의 손해를 봤습니다. 네. 자 이제 3분의 시간이 주어졌고 팀 리사이클의 B 거점 공략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직결을 써서 상대방의 궁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냥 시간을 버리기 너무 아까우다 보니까. 눈보라 그냥 어떻게 먹었죠 이거는? 먹방 것까지는 아닌데. 네. 이러면 리사이클 기회가 생기겠는데요? 자 퍼즐의 죽음의 꽃에 라인하르트와 브리기테 부녀가 마무리. 비트 찍으면서 안쪽으로 리사이클.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와요. 자폭 살짝 훌짝. 광벽 광벽. 돌진. 저 WSH 마무리. 자폭으로 번 시간 하지만 대지분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한 칸도 가져가지 못하고 공격이 정리가 됐습니다. 슬퍼요. 제발 잡아줘. 제발 잡아줘. 꿀밤 한 대씩. 제발 날 잡아줘. 가기 전에 잡, 보세요. 떨어지기 전에 잡습니다.
어, 결국에는 참 게임 잘해요. 네. 네, 이렇게 해야지 게임 잘하는 거예요. 리퍼, 리퍼! 망령아 빠졌거든요. 어디로 가나요? 리퍼도 가요! 시업으로? 오, 겨우 잤어요. 루시우 때문에. 네. 자, 시간이 은근히 많이 끌렸습니다. 1분 버렸어요, 지금.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그곳으로 한번 막히고 어디로? 라인하르트가 왜? 근데 문제는 이게 네. 괜찮은 죽음인 게 앞쪽에서 죽은 게 아니고 뒤쪽에서 죽은 거라서 다시 한번 시간 끌려요. 눈보라? 어쨌든 되살아나니까요. 자, 눈보라 시간 벌고 어? 자포 글쎄요. DDJ 일단 마무리됐고 나오지만 자폭 아마 이거 각폭으로 안쪽에 깊숙이 늘려있던 건데 네. 실수인 것 같고요. 자, 브리게트 마무리됩니다. 빙벽으로 퇴로 차단 이후에 안쪽에 고립시켜놓고 아 집단으로 툭툭툭 남은 시간 30초 한 번 돼요. 여기서 막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막으면 타이거즈가 이깁니다. 이거 측면으로 돌아오는 거 한번 보기 위해서 네 다리 건너오는 거 봐야 돼. 다리 메이 빙벽 치고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바가 반대쪽 보고 있고요. 정면으로 온다면은 메이 빙벽 준비. 메이 빙벽 막았어요. 퇴로 차단 집결. 자, 눈보라까지 대지문 셋. 글쎄요. 자, 일단은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상황은 네. 나쁘지 않거든요. 자포 연계되면서 펑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고 추가 시간. 자, 퍼즐의 죽음의 꽃에 두 명의 인원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러면 수적 이득을 바탕으로 팀 리사이클이 결국에는 두 개의 레킹볼 포인트 돌아요. 레킹볼 돌기 시작했어요. 네. 한 번씩 터졌고요. 한 칸 이어지는 두 칸 비비는 거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요. 2점 가져갑니다. 리사이클 두 개의 포인트를 확보하네요. 자, 결국에는 정말 어렵게 어렵게 추가 시간이긴 했지만 뚫어냈습니다. 거의 다 왔던 네. 완막이 왔던 게 살짝은 무너졌고 자, 타이거스도 똑같이 본인들이 메이 빙벽을 통해서 이득을 봤던 거를 당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알고 있다면은 좀 독특한 조합들을 꺼낼 것인지 아니면 시메트라 쓰지 않고서 그냥 메이로 할 건지는 일단 조합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팀 타이거즈의 공격으로 양 팀의 후반 라운드가 진행이 되겠고요. 어, 리사이클의 이 뒷심이 역시나 예상대로 시메트라 가나요? 어, 한 번에 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타이거즈가 어떻게든 좀 A거점, B거점을 막고 나서 이렇게 시메트라로 한 번에 뚫는 그런 판단이었거든요. 이게 정면으로 들어가면 위험도가 있는 게 네. 시메트라 잘 생각해야 될 게 순동기에다 빈벽 쳐버리면은 탑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측면으로 좌측에 있는 창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천천히 창문 먹고 2층 먹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구도를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아 그냥 앞에만 설치하고 바꾸나 이거? 그러기에 나갑니다. 시베트라가, 네, 그러기에는 그렇죠, 네. 그렇죠. 정면으로 순식간에 갈 수 있나 이거? 걸린 순간 상대방이 메이로 빙벽을 칠 거라 순동기? 어! 일단 들어왔습니다. 순동기 깨졌어요 일단. 네. 그리고 브리기트도 잡혔고요. 방벽 때려도 어차피 아래 안 달고 그렇죠. 아래 차기 때문에 하지만 시베트라 마무리. 자, 이 첫 번째 시메트라 깜짝 전략은 막히는 그림인데요. 아직까지는 시간은 좀 더 있어요. 봐야 네. 돼요. 루시우도 남아있고 물론 브리기테가 없어서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메카파괴. 자, 그러면 아군의 합류. 아군의 합류 집결. 대지분쇄가 왔어요. 결국에는 리사이클이 이 시메트라를 이용한 전략 한번 체크되면서 막아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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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 실수? 잡혔죠? 잡히나요? 여기까지. 네. 자, 시메트라 결국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타이거즈는 다시 처음부터 공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메이의 눈보라가 진짜 빨리 모여가지고 이거 네. 예상도 못할 수 있을 텐데요. 리사이클은 본인 수비 단계에서 상대방의 전략을 막기 위해서 한번 스킬들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거 눈보라 있어요. 디바가 있어서 네 대놓고 쓰기 좀 힘들어. 오 돼지문세 이건 대박 문세. 그냥 와 홈런을 날렸습니다. 델타가 그냥 네 하나무라 자체 뒤 흔들어 버렸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한 방으로 이러면 눈보라 안 쓰고 그냥 에이거죠. 밀어 내쫓 타이거즈. 자 이거는 상대방의 궁극기를 유인하려면은 집결 사운드로 집결 켜주고 그쵸 집결하세요. 너네 뭐든 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쓰면서 한번 막아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턴 여기서 상황이 나쁘지 않는다면은 계속 갈 텐데 일단 비트 찍으면서 리사이클 최대한 막아봅니다. 자 델타가 DDJ 잡아내면서 아 방밀 좋았어요. 네. 자 서로 라인하르트 없는 싸움. 자폭 잘 참았죠 이거는. 자 이건 그냥 보내나요? 이건 다음 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물란이 브리게트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리스폰 쪽에서의 차이가 좀 있죠. 좀 많이 보니까 네. 오 싱글 여기까지. 자 결과적으로 비거점 빠르게 공략해봤습니다만 가져오는 데 실패했습니다. 자 이번에 2층 쪽 자 이번에 리사이클의 집결. 자 입구 깨주고요. 죽음의 골이 있어요. 망령화 그냥 한번 접자는 네. 콜 나온 것 같죠. 이건 아닌 것 같다. 또 델타가 먼저 잘렸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의 집결과 대지문세를 뺐다라는 만족감이 있을 거예요. 네. 본인들의 집결을 이번에 키면서 지속력 있는 싸움 그리고 자폭과 동시에 들어가는 킥스의 리퍼의 죽음의 골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에 타이거즈의 집결 빙벽 이거 그냥 거점 들어가야죠. 네. 갈라놓고 들어갈 준비 일단 들어왔습니다. 안쪽에 눈보라까지 떨어지지 말라고 눈보라를 쓴 건데 네 DDJ 마무리 눈보라 먹었어요. 눈보라 먹혔고 소리방벽 이러면 타이거즈의 기회 게임을 끝내고 싶다는 건데 네. 자폭과 죽음의 꽃이 너무 겹쳤어요 살짝. 자 죽음의 꽃까지 돼지분세 눕는 인원들 없었고요. 애매한데요. 이거 죽음의 꽃을 잘못 토스해가지고 네. 타이거스가 죽음의 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던 퍼즐 죽음의 꽃의 유효타가 좀 적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루시우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시간 2분 20초. 자 이거 비거 좀 막아내면 풀세트 갑니다. 다섯 번째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 얼마 안 돼요. 리사이클도 여기서 2분가량으로 뚫어낸 거기 때문에 타이거스 입장에서 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리사이클도 오래 버텼으면은 분위기가 고조됐을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림자 밝기로 언제든 위치 바꿀 수 있는 상황에 리퍼 자 빙벽 빠졌고 다시 한번 밟습니다. 방면이 빠진 거 확인. 자 집결 쓰면서 이번에 리사이클 델타 버틸 수 있나. 델타 갔어요. 델타가 없으면 리사이클 비트 찍고 빠르게 들어갑니다. 빌란이 집결을 참고 네 한번 뒷타임을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남은 시간 1분 이러면 마지막 턴이거든요 시간상. 자 이제 가지고 있는 궁극기 상대방의 궁극기 카운팅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타이거즈는 눈보라의 죽음의 꽃 그리고 소리비트 소리방벽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사이클 대지분쇄의 눈보라 그리고 죽음의 꽃까지 자폭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싱글 선수가 전 싱글웨어 선수가 눈보라와 죽음의 꽃을 반응해줘야 돼요. 그리고 소리방벽이 찍힐 때까지 버텨줘야지만 이게 가능해 보이거든요. 자 양팀 모두 다 먹방이 필요합니다.
자, 눈보라 먹었어요. 일단 반대로 이거는 네, 먹혔어요. 리사이클 들어갔죠. 타이거스께 먹힌 상태고 네. 자포까지 다시 한번 델타가 잡히면서 어 근데 이거 죽음의 꽃 도 토스가 됐어요. 네. 키스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오히려 좋은 상황으로 반전이 됐고요. 마지막에 한 방에서 상대방 밀어내나요? 디바 버텨야 돼. 디바 나오자마자 맥힌 볼 DDJ 한 칸 어? 너무 빨리 끊긴데 이거 브리기테? 꾸여 문 막아놨고 자 레킹볼 일단 두 칸 라인도 돌아왔어요. 이거 둠피스트가 일 만들어내야 됩니다. 퍼즐 레킹볼 터졌고요. 둠피스트 퍼즐 마무리. 어 이러면은 자폭 얹어주면서 아무도 못 온다. 자 빙벽으로 일단 한턴 살았습니다. 급속 빙결까지 메이 일단 양쪽 다 똑같이 추가 시간 뚫느냐 못 뚫느냐 싸움이에요. 이제 두 칸 반이거든요 타이거즈. 자 그런데 안쪽 싸움 대짐새. 자 대중세 각 보겠죠. 천천히 아 결국 둘 정리. 자 이어서 안쪽에 있는 두피스트 라인하르트 변수는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습니다. 두피스트가 네. 시간을 많이 벌어주고 있는데 변수가 안 나와요. 두칸 직전 하나 남았어요. 그대로 다시 이러면 동점 1분 대 1분 결국 연장 라운드로 갑니다. 아 정말 끈적거리는 싸움. 경기를 시작합니다. 거점 안쪽에서 계속된 교전 덕에 결국에는 연장 공격 라운드가 또 진행이 되겠네요. 끝내려는 자와 네. 끝까지 가려는 자들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싸움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마지막 1분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뚫어내지 못한다면 자 이 승부 결정전으로 쓰는 것 같은데 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리사이클이 꺼내 들었어요. 네 리사이클의 공격인데 리사이클의 퍼즐 선수가 시메트라 너희들이 했던 거 우리도 할 수 있다. 어 탁구 꿀잼 어우 집중력 그냥 하는 거예요 집중력. 네. 네. 타이밍 맞춰서 시메타라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 쓴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거점으로 확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창문을 통해서 한번 변수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상대방의 시선을 한번 돌리는 네. 네. 창문 통해서 2층 지붕으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일단 메이 자리에 시메트라가 들어가면서 메이가 없고요. 리사이클 리퍼 있 선택이 달라요. 이거 메이 시메트라가 아닌 리퍼 시메트라예요. 네 순동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순동기가 막힌다는 건데 막혔어요. 중요한 거점 들어가기 위해서 한 칸 채웠어요. 일단은 무승부는 없습니다. 네. 뚫어내지 않는 이상 무승부는 없어요. 자 라인 브리게트 정리 자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 기회 자 퍼즐 메이로 바꿔줍니다. 어차피 아직 궁극기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자 입구 막을 준비 해야죠. 근데 조금 늦었고 자 결국에는 입구는 생겼습니다. 안쪽 들어오는 인원들 거점으로 빠지면서 해야죠 이거는. 네 리퍼비쉬 와요. 리퍼비쉬 좋은데요. 리퍼가 델타 잡아내고 그리고 메이까지 이거 A 뚫어내나요? A 뚫어내기 시간 직전 메타 리사이클 추가 시간에 어 뮬란도 일단 직격 같이 눌렀거든요. 네. 자 이러면 A 거점은 주겠네요. 자 루시우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A 거점 서서히 두 칸 이어서 세 칸까지 가져갑니다. 자 이어지는 B 거점의 공략 자 이러면 대지분세가 있는 네. 리사이클이고요. 봐야죠. 물론 소리방벽이 타이거스가 좀 빠르긴 합니다. 네. 자 정면 보고 있어요. 정면 자 라인하르트 먼저 얼렸고 정리가 디바가 케어 디바 케어 눈보라 있어요. 죽음의 꽃을 눈보라에 얼렸고 네 서로 터지면서 자 비트 찍고 타이거즈 서로 비트 하지만 리사이클의 인원들이 서서히 정리가 됐고요. A거점 뚫어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죠. 이렇게 되면 여기
까지 리사이클의 공격 마무리됩니다. 타이거스는 A거점을 뚫어야지만 최소 무승부가 되는 거고, 무승부 이시에는 승자 결정전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기려면은 A를 뚫고 단 한 칸만 B거점 한 칸만 가져가면 됩니다.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어지는 팀 타이거즈의 연장 후반 라운드의 공격이 진행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승부 결정전까지 가서 또 리사이클 이기고 다섯 번째 세트까지 간다라면 굉장한 명승부가 역대급 경기가 네, 나오겠죠. 초반에 시작했던 분위기와 끝이 아예 달라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사실 중계하는 입장에서 뭐 선수들은 지옥 같겠지만 중계하는 입장에서 그런 장면들이 좀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타이거스가 이번에 좀 시메트라라는 강카 다시 한번 도박수를 꺼내든다 했는데 무난하게 들고 나옵니다. 어쨌든 A 거점을 모두 뚫어내야 하기 때문인지 힘 있는 조합 선택했습니다. 양팀 모두 다 조합 동일하고요. 자, 이어서 타이거즈의 연장 후반 라운드의 공격입니다. 이 빙벽 한 방에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네. 막으려는 자와 그 막는 거를 막으려는 또 자. 그렇죠. 자, 정면 싸움. 자, 빙벽. 제대로 안 갈렸어요. 네, 이제부터 집중력 싸움이요. 광자서 라인, 포커스, 라인 포커스, 물리면서. 라인. 자, 서로 라인 마무리. 근데 안쪽에 리퍼. 자, 리퍼가 브리게트 정리했어. 이러면 지원 없습니다. 지원 부족하죠. 서로 교환. 둘, 셋.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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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메이도 빌렸어요. 메이 마무리. 이러면 A거점 뚫어낼 수 있습니다. 자, 송 하나 나오자마자 쓰러졌고요. A 한 칸. 세 칸 직전에 한번 들어올 수 있나요? 루시오 밖에 있긴 하거든요. 루시오 마무리. 건드는 것보다는 그냥 두 번째 거점을 네. 준비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이러면은 무승 최소 무승부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 승부 결정전은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타이거스가 한 칸만 먹어서 끝낸다면은 그대로 타이거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자, 이어지는 B거점의 공략. 제가 볼 때 킥스 선수가 거점을 밟아줄 것 같은데 안 밟나요 그냥? 킥스가 밟는 게 좀 더 나아 보이는데? 자, 일단은 갑니다. 뒤, 뒤, 뒤 한번 정리. 급속빙격 빨리 야, 이게 끼어버렸어요. 급속빙격 빨리 빠지면서 네. 라인도 고립, 라인 고립. 자, 뒤 계속 계속 죽음의 꽃 바로가죠 이거는. 킥스 승리의 꽃이 필 수 있나요? 눈보라. 자, 타이거즈의 눈보라까지 덮어지고요. 한 칸 가져가기 직전 그대로 경기 종료. 타이거즈가 네 번째 세트를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3-1. 이 길고 길었던 승부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리퍼가 해내네요. 이거는 오히려 네. 밀려서 좋았던 그림이었죠. 그렇죠, 말씀하셨던. 네. 밀고 가두고.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네 번째 세트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팀 타이거즈의 또 승리로 세트 스코어 3-1이 나왔는데 뭐 경기 스코어도 그렇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템포도 빨랐었고 오랜만에 보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습니다. 네. 확실히 좀 이 점수대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좀 재밌는 경기력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세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지는 네 번째 경기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